있더라고요. 거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수익률이 나는 거 보니까 저도 처음에 500만 원만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방에 그 비서가 1대1 채팅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금이 더 있으면 수익률이 더 많이 난다. 자꾸 이렇게 그 비서 말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 돈도 빌리고 또 대출도 하고 이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투자 금액이 3억 2천이나 되더라고요.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일부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중국인 총책은 다른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불법 리딩방이에요. 가짜 HTS 가지고 처음에 100만 원만 투자해 보십시오. 해외 주식 우리가 이번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단톡방에 다 돈 땄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가짜 수익 인증 사진 가지고 현혹하거든요. 또 막상 한번 100만 날린다 생각하고 해봐요. 100만 원 하면 또 금방 하루만 150만 땄다고 자기 HTS 도장이 딱 찍혀요. 수익률 빨간색 플러스 50% 50만원 150만원 또 다음날 막 바로 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사장님 이번에 또 좋은 해외 주식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 크게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몇천만원 빚을 내가지고 투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5천만원이 1억 5천 되게 만드는 가짜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투자금 5천만원 대비 수익금 1억 출금하려고 그러면 해외 양도 소득세 세금을 입금해야 된 데서 또 그 돈까지 받아서 잠수타버리죠. 불법 리딩방 잡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식 유튜브는 댓글을 달 수가 없고요. 양방향 자문 자체가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단톡방 사용 불가하고 카페 수익률 인정이나 질문, 상담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유사투자 자본업법이 강화되었느냐? 그건 바로 불건전 영업이나 또 불법 리딩방 이쪽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국회에서 발의해서 금융위가 금감원 지시해서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약 1년에서 2년간은 아마 이 법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아마 초보들 리딩 종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할 수 있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현재는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댓글 보면서 나와 같은 생각 또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는가 이 유튜브는 또 구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을 내리는가를 보고 싶은데 댓글 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 그럼 법을 지키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불법 영업하는 자가 과연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 보면 아마 당분간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애들이 돈을 더 벌지 않을까. 왜 단톡방에서 몰래 카카오톡 아니더라도 다른 모임이나 다른 채팅 메신저 통해서 질문 주는 시간을 장 끝나고 잠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가 있겠죠. 물론 걸리면 벌금이에요. 8월 14일부터 강화된 이런 유사투자자문업 특별법 때문에 거래대금이 아마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단타가 별로 성행 안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단타해라고 주식 전문가가 매수타임 계속 하다 보면 거래대금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종목도 아마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신규 상장 제도가 쿼드러블 상한가 변경되면서 또 새로운 신규주의 흐름을 봤잖아요. 즉 8월 14일부터 개정된 이 법 때문에 아마 단타, 급등주, 테마주가 약간 아마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거래대금이 작아지면 결국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더 큰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7배고요. 국토 면적은 99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부러운 나라입니까? 약 한 달 전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초토화될 때 미국도 그 당시 먼저 빠졌고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요. 폭락하기 전에 고점까지 가지도 못했고 허리까지 왔다가 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몸살을 앓고 미국이 초급등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제도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이미 코인시장은 현물시장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뛰어넘은 지 한참 오래됐고요.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물시장보다는 선물시장의 거래대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나 구글이나 애플 주식을 보유한 나라 가장 1등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개미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주시장은 매년 미국의 학습에 가서 테슬라 상장, 소부장 상장, 기술 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 상장 등등으로 매달 약 5개에서 10개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저 커피가 맛있다고 양질의 커피를 만들 생각 안 하고 물만 때려 붓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뭐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행령공화국이에요. 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한 기업 중에서 대개 코스닥 10년 이상을 뭔가요? 대부분 다 상장 폐지 정리매매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감사 의견 거절도 있지만 대부분 행령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럼 대한민국의 행령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그건 바로 뭐예요? 아무리 큰 금액을 행령한다 하더라도 초와 변호인단 선임하고 나오면 대부분 보석으로 나와요.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 거의 보질 못했고요. 또 소액주주가 또 회사가 환수하는 경우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도 나도 한탕하자 이런 정신이 만연하니까 대한민국 주식의 망조가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아무튼 유사투자자문업법 자본시장 보다 더 강화된 법 814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을 살려가면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근본적 체질입니다. 저 경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민정책을 보다 더 현실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 위주 정책, 여러 가지 금리 정책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정말 서민 위한 경제, 균형 있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외적 성장, 이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변화된 법에서 저는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또 고객예탁금이 어떻게 되는가, 테마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과연 단톡방 사용금지가 단타가 아무리 작아질 건데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면밀히 지켜보고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